네, 안녕하세요. 엔젤 채널 이남주입니다. 오늘은 제 여러분들한테 받은 피드백 중에서 이제 튜토리얼 부분을 좀 해달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, 튜토리얼을 뭘 할까, 어떻게 하면 시작하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, 컴퓨터 팬이 막 돌기 시작하네요. 할까 하다가, 우선은 그 매핑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쪽을 조금 한번 시리즈로 만들면 어떨까? 뭐 동시에 다른 것도 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, 그거는 조금 좀 준비가 좀 되면 그때 제가 이어서 찍기로 하고, 오늘은 기본적으로 그 매핑을 할 때, 그웹 베이스로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할 때, 쓸수 있는 플랫폼이랑, 그 제가 준비한 어떤 보일러플레이트 코드라고 하죠. 어떤 그 코드의 스켈레톤을 좀 설명해 드리고, 그 스켈레톤 위에서 어떻게 이제 다양한 그 얼반, 혹은 요즘 도시 재생 많이 하잖아요. 혹은 뭐 얼반 플래닝 같은 거 아니면 도시 그 분석하거나 이런 거 했을 때 데이터 매핑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테크니컬리, 디어러티컬리 조금 우리가 매핑을 활용할 수 있을까? 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다뤄볼 수 있는 시리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어디까지 제가 쭉할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하다 보면서 여러분들이 피드백 주시면은 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좀더 이렇게 들어갈 땐 들어가고 조금 뭐 건너뛰건 건너뛰고 그다음에 무슨 뭐 흥미로운 토픽이 있으면 그것도 좀 집중해가지고 좀 진행하고, 뭐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우선은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웹베이스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매핑 하는 그것들은, 기본적으로 일단 HTML5 캔버스를 쓸 거고, 그 다음에 이제 타입스크립트를 쓸 거예요. 자바스크립트의 이제 슈퍼셋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, 타입이 지원되는 그 스크립트인데, 타입스크립트. 근데 이제 이거를 타입스크립트 쓴 이유는 타입이 지원이 되고, 이것을 이제 다, 코드가 다된 다음에 자동으로 자바스크립트를 컴파일을 해줘요. 그렇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 쓰는 것보다 훨씬 더 대용량 프로젝트를 하기에는 훨씬 편하고, 그거에 대한 비디오는 제가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가셔가지고, 타입스크립트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, 그리고 라이브러리는 뭘쓸 거냐면, 제가 동부했을 땐 주로 이제 맵박스를 많이 썼는데, 우선은 맵박스 말고, 저희가 이제 ArcGIS, S3에 있는 ArcGIS 중에서 이제 JS API라고 그 베이스 맵이라든지 프로젝션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쉽게 쓸수 있게끔 그 API가 이제 공유되어 있어요. 그래서 그 API를 일단 바탕으로 할 겁니다. 네. 자, 그럼 시작해 볼까요?